우리 용화가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은? 자, 3년. 3년? 2년 반. 다운. 왜? 같이 사귀셨어요? 형 양갈이에요, 성장 양갈이. 2년, 2년. 에? 2년? 2년보다 많이 했으면 저는 2년입니다. 아, 2년 하려다가 2년 반 했는데. 근데 박이는 잘 아, 저 진짜 몰랐어요. 아, 몰랐어? 네. 자, 그러면은 예. 아니, 이거 본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선물로 이렇게. 안 돼! 야, 우리 이름 팀이구나. 이름도 몰라요? 어, 다리를 그거 한 번에. 10여분의 다리. 이거, 이거, 예, 예. 제 물어본 겁니다. 예. 아, 죄송합니다. 소중히 다뤄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용아, 너 그 섬청사. 네네. 어, 그 막 사투리 해고 그러던데, 편하게. 한참 기다렸다, 이어서. 아, 진짜예요? 혼자서 무서웠어. 무서웠다고요? 누나, 근데 만약에. 여자 배우였어. 그럼 누나 내일 집에 가요? 그럼 누나 내일 집에 가요? 막 부산 분이시잖아요. 어, 울산이. 저 울산. 아, 울산이세요? 울산 네. 오대미녀. 너 울산 오대미녀 맞잖아. 아, 아니에요. 그래. 찌그러진 미녀. 울산이에요? 네, 울산이에요. 아, 사투리 아직도 쓰세요, 그러면? 아니, 쓰라면 난 좀 어렵던데. 그렇지, 쓰라면 좀 쑥스럽지. 그러니까, 네.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써야지 나온. 지금도 어색한가? 완전 어색해. 완전 어색해요? 이게 신경 쓰고 얘기하면 약간 표투리? 표투리. 표준어도 아, 아니고. 아, 맞아,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요. 표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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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표투리가 나와요. 아. 지금처럼. 아니, 용화는 왜냐면 사투리를 잘 쓰는 게 데뷔 전 친구들이랑 놀러 간 영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. 버스 맨 뒷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있는데 친구들이 용화를 막 찍은 거예요. 그랬더니 용화, 아, 뭔데? 찍지 마라! 아, 뭔데? 찍지 마라! 아니, 쑥스럽다! 아, 뭔데? 아, 찍지 마라! 약간 허경환 같은 찍지 마라! 찍지 마라! 지금 할 거예요. 찍을라 하고 있는데. 안 찍을라. 약간 허경환인데? 너 강환이랑 비슷하다, 약간 느낌. 정확히 대사 가 뭐예요? 아, 찍지 마라. 막 아, 뭔데? 찍지 마라. 이런 한 명이 또 와서 난 찍어도 난 찍어도. 찍어도 찍어도. 영아. 아, 뭔데? 아, 이거 찍지 마라. 아, 뭔데? 아, 이거 찍지 마라. 아, 찍지 말라고. 찍지 마라. 난 찍어도. 찍지 마. 찍지 마라. 아, 왜 정겹지? 저 말투가. 그치. 네, 저는 진짜. 근데 용화가 말을 진짜 재밌게 해서 진짜 그냥 들으면 개그맨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네. 원래 사투리 쓰면서 많이 해요. 네. 흉내도 잘 내고. 와. 아, 인생 술집에서 또 이렇게 편하게 또 하네. 또 이게 또 부담감을 느끼면 또 안 되고. 그럼, 그럼 편하게. 근데 두 분이 친한가 봐요. 작년에 드라마를 같이 찍었는데 그 프랑스에 두 달 같이 찍었어요. 야,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친해지지. 근데 사실 용화랑 이제 이거 인생술집 녹화한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. 뭐 정용화 절친 윤박과 함께. 그러니까. 근데 사실 절친이 아니에요. 네? 어? 근데 언론이 만들어낸 약간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. 아, 쇼윈도 절친. 네. 쇼윈도 절친. 사실 저희가 프랑스 갔다 온 이후로 오늘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네. 언제 왔는데요? 작년 10월. 작년 아니요, 10월? 아니지. 아니죠. 언제? 형 회식도 안 왔나? 회식 왔잖아요.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. 왔잖아요, 마지막에. 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, 왔는지. 마지막 와가지고 아, 여의도에서 인사했잖아요,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촬영 때문에 그때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네. 프랑스로 이제 촬영을 하러 간 거지. 그러니까 드라마가 감옥 얘기인 거예요? 아니면 프랑스 가서 뭐 약간 누구 걸 훔쳤거나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얘기예요? 아, 진짜 감옥이 아니고 프랑스에 한 달 동안 몽생 미셸이라는 수도원 있는데 한 달 동안 거기 있었어요. 근데 수도원에 진짜로 저희가 아는 브랜드가 맥도날드 하나 저 멀리 그것도 멀리 차 타고 10분 가야지 맥도날드가 있고 한 5시면은 다 닫아요. 오후 5시면? 네, 오후 5시면.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냥 수도원 하나만 딱 있어요. 그래서 거기가 프랑스 관광 갈 때도 당일치기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예요. 그 몽생 미셸이 가는 곳이. 근데 저희는 거기 한 달 동안 있으니 아 그게 네. 되게 많이 볼 거는 없고 네, 없, 아무것도, 네, 딱 찍고 아무것도 없는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관광지인데 그 수도원만 볼 수 있어요. 거기서 한 달을. 아니 무슨 내용이길래 프랑스에 두 달 동안 이게 패키지 여행을 떠난 얘기예요. 그래 가지고 뭐 스릴러야? 아니 아니. 그냥 그래? 그냥 소소한 어, 얘기? 패키지 여행을 간 사람들끼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좌충우돌 여행기? 네, 약간 그러게 명랑 이런 거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할 게 없으면 술 많이 먹겠네?
그러니까 거기엔 또 소주 맥주가 없어요. 그럼 무조건 와인. 다회. 와인. 어 쳐져 쳐져. 아, 와인도 어? 하루 이틀 이제 한국 사람은. 근데 첫날 저희가 몽생 미셸 갔을 때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. 아 우리 와. 막 여기서 드디어 두 달 동안 있는다. 와. 진짜 좋다. 짠 짠 마시고 그때만 해도 저는 술을 계속 마실 때니까 막 되게 좋았는데 이게 한 3일째부터 벌써 영화한테 영화 술 먹자 되니까 아 형 좀 쉴게요. 좀 쉴게요. 아니면 모여도 보통 술 마시면 이렇게 막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보통 테라스에서 마셨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전부 다 앞을 막 앞만 보고 몽생 미셸만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. 별이 되게 많은 거예요. 근데 용화가 형 저 별자리 뭔지 알아요? 물어보는 거예요. 좀 모르잖아요. 어 난 모르지 했더니 뒤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플로 자 이 별자리는 이런 별이고 이쪽에 있는 별이거든. 이런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와. 약간 이 여자 꼬실 때 쓰는 방법이지만 물어봤더니 아, 막 아니더라고 막. 괜찮다. 너무 아날로그하잖아요 그 수법이. 에이, 요즘 아날로그에 취하죠. 아 진짜요? 근데 별이 진짜 쏟아질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와, 그거 예쁘겠다. 네, 아무것도 없고 몽생 미셸이랑 이 별밖에 없으니까. 수도원 야 그래서 막 대량으로 사가지고 막 숙소에 넣고 계속 마시고 막. 박이 형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와인을. 와인 거의 난 전 뭐라고 하죠? 소믈리에? 머리도 거의 소믈리에 수준으로 마시니까 막. 그러니까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소주는 막 한 병이 15,000원, 16,000원 이러고. 거기서 15,000원 씩 한다고요? 소주 한 병이 그래요. 미국에서도 15,000원, 16,000원. 아 진짜요? 그, 걔네한테는 양주요. 그죠 양주인 거죠 양주. 양주지.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식집 한 군데랑 친해져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막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막 그걸로 그 한 병이 진짜 생명수예요. 야 그거를 안 먹다가 나는 한 번도 술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소주를 뭐 한 달 이상 안 먹고 이런 경험이 없거든. 그러니까 완전 맛있어? 아, 이게 완전 왜? 와 이거 죽어요. 진짜 죽어. 어떻게 싸워요 싸워. 단맛이 들어오냐 아니면 이 나 단순. 자 먼저 우리 인생의 스크래치 나는 게 가장 싫다고 하는 우리 정용화 씨. 자 뭐 있어요 이게? 아무 괜찮죠? 아까 내가 말한 아 찍지 마라 찍지 마라 나는 찍어도 찍어도 이거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. 자 2006년 영상 한번 가보도록 6년? 하겠습니다. 데뷔하기 전인데? 잠깐 6년이면 데뷔하기 전이잖아. 훨씬 전이죠. 정말 2006년 이 당시 때 정말 꽃미남이었던 아 잠시만 뭐지? 나일 것 같아. 뭐 예상이 가? 예상이 가? 아 어디 아, 가는데? 나 갈란다. 가지 마라. 가지 마라. 여기 앉아라.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.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. 영화 같이 보자. 같이 보자. 나 안 몰란다. 같이 보자. 우리 제작진 틀어도 틀어도 난 귀 막는데. 뭐지? 자 영상 주세요. 뭔데? 뭐지? 어? 어?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아, 저 도망갔어. 꽃미남 대세의 힘과 전도만 삼촌 한 기획사에서 실시하는 선발 대회에 접수하러 온 연예인 지망생들 꽃사랑 활짝 피었어요. 그 속에서 용하다. 사랑을 속삭였어요. 참 쑥스럽고 용하다. 아! 오지 마라. 시원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착잡한다. 아 불쌍 대군 거 아니야? 잘생겼으세요. 너무 예뻐요. 네? 사귀었으면 좋겠어요. 이중기를 따라잡을 꽃미남을 찾아서래요. 아 그런 거구나. 까먹고 있었다가 내가 흑역사가 있을 거라고 있다고 이랬는데 2006년 하니까 갑자기 주마등 차는 타타타타타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부산에 사니까 서울에 대한 동경. 서울 네 동경이 있었어요 좀. 서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게 연락이 오니까 사실 저는 생각도 못 했. 아 그럼 학창시절 사실 그러니까 와 내가 좀 연예인에 대한 그게 미래가 보이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대사가 뭐였지 아까 명대사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우와 잘한다. 우선했어 사랑을 속삭이세요.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잘한다. 머리가 왜 저래요? 저게 부산에서 한때 제 학년 때 되게 유행했었어요. 저는 되게
저 때 부산에서 트렌드세터였어요. 근데 저게 뭐라고? 트렌드세터. 슈퍼주니어. 맞아요. 그때 형, 2001년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보면 앞머리 다 이래서 뒤에 여기 이렇게 맞아요.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뒷머리가 길대요. 여기 이렇게 있고. 앞머리는 자신감이 없어요. 근데 뒷머리가 긴 게 자신감이 있어서. 용아는 저 때가 중3 때잖아. 네. 그리고 트랜스세터였으면은 그 당시에 좀 부산 그쪽 동네에서 유명했구나. 아, 왜냐면 얼굴 잘생긴 거로 일단 그죠. 기본적으로. 미니홈피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때 막 스키장에서 제가 막 셀카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. 그거 알아요. 그게 되게 막 이렇게 화제가 됐구나. 화제가 막 얼짱 사이트 이런 데 막 올라오면서. 그래서 좀 유명해졌었어요. 투데이 막 몇천 명 되고 막 그런. 그랬었죠. 그런 거 있었죠. 뭔가 그때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? 미니홈피 막 가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. 가끔 미니홈피 병이 걸린 것 같아 그때는. 뭔가 딱 광명록 뭐 이런 거 다 닫아요. 진짜 멋있는 게. 아 너무 오랜만이다. 지금 생각하면 너무 1초 오그라드는데. 1초평을 맞습니까? 네. 아니 1초평 다 지워요. 다 지우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오랜만이다. 1초평. 아 예이구나.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드는데 그때 멋있다고 다이어리. 생각한 게 뭐냐면 광명록 다 닫고 다이어리만 열어놔요. 아 맞다. 아 그리고 그리고 미니미라고 미니미라는 캐릭터를 또 우울로 해놓으면은 위에서 비가 떨어져. 그러면 난 정말 밝고 기쁜데도 다이어리에는 뭐 세상 사는 게 참 나답지 않구나. 점점점. 이거 뭐 딱 적어놓고 허세의 끝이구나. 허세의 끝이야.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. 맞아요. 근데 왜 다이어리만 해놓는 거야? 방명록을 왜? 그러니까 근데 매일 해요. 매일 하는데. 매일 미니홈피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 몇 명 들어왔지 투데이 보고 투데이 엄청 집착하거든요. 맨날 투데이 보고 컴퓨터 하면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. 그거 막 맞아요. 도토리 다섯 개 주면은 BGM 바꿀 수 있어요. 맞죠. 도토리 해가지고 그렇게. 노래는 또 잘 몰라요.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인데 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. 나도 귀여웠는데 내 미니홈피는 계속 딱 들어오면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허세의 끝이야. 그 노래는 미니홈피에 걸어놓은 허세의 완끝이. 근데 뭐 진짜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여자분들이 거의 한 70%는 그 자우림 선배님, 김윤아 선배님의 천사의 미소 아 그거 알아? MC몽 선배님 그 레도 남자니까 아 알아요. 아니 미니홈피에 이거였어요. 헤어지지 못한 연애 진짜 다 했었어요. 프리스타일의 와이 완전 주류와 유행가는 틀어놓으면 좀 없어 보이는 거죠. 맞아. 약간 없어 보이는 거죠. 비주류의 약간 비주류인데 그리고 DJ DOC 선배님들 비가 와 잠도 안 와. 근데 내가 볼 때 용아는 살짝 그런 센 척하고 허세도 있지만 사실 그거에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을 여자친구가 싫어했을 수도 있어. 아니야 이렇게 머뭇거린 거 팬들이 싫어해. 뭐 이런 말 하려고 그러냐? 너 왜 뭘 고민하는 거야? 있었죠. 그러니까 너무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사실 전 연예인도 아니었고 그치 학생인데 사실 학생인데 제가 막 만나려고 하는 친구나 있으면은 엄청 이렇게 막 시기 질투 그렇지 그런 게 있었어. 그럼 네가 그때 딱 그 여자친구한테 넌 내 여자다! 어 그치 아! 이런 거 했는데 근데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네 거다 뭐 형, 이런 거 있지? 미안한데 형 제발 사투리 좀 안 하면 안 돼. 아 나 어색해 죽겠어 저 형 사투리. 그때는 막 학창 시절이니까 막 그 막 부산 막 부산이다 막 이럴 때니까 막 괜히 말이라도 막 일부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 야, 그런 게 있었어요. 재밌다. 고양이 온 거 같다. 유라가 있는데 어떤 만나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접근을 했다. 그러면 마 까대기 치지 마라. 까대기 이모 뭐 꼼장 하나 주 있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그
놀았던 뭔가를 내비치고 싶으면 아. 뒤에를 끈대. 그래서 이모 꼼장 하나 주이소 이리 안 하고 이모 꼼장 하나 주이소 뒤에를 끈대 이렇게. 맞아 맞아. 어. 나도 부산 놀러 가거나 쌈디랑 또 친하니까 이상한 것만 배워서 항상 뭐 사투리 쓰는 연기만 나오면은 다른 프로에서도 그러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. 뭐 부산 친구들이 그러거든요. 아따마 행이 오늘 피곤한데. 그래서 아따마만 계속 붙이는 거야.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그냥 아따마 죽겠네. 아따마, 쌈디 형도 아따마. 말투가 약간 와, 이러잖아요. 아, 쌈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용화 오늘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. 아까 와 오늘 막 날씨 죽이네. 맞아 이런 말 틀리니까. 맞아 똑같아. 맞아. 그리고 그 두 번씩 얘기하더라. 그냥 야 유라야 야 배고프지 않아? 이러면 되는데 유라야 아, 배고프지. 아 맞아. 쌈디 형이 꼭 두 번씩 얘기하거든. 아 맞아. 아니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? 어, 그러게요. 미니홈피 갔다가 사투리는 왜 나온 거야? 어? 사투리가 왜 나왔지? 왜 나왔지? 그런 게 뭐가 중요하노? 맞아. 용화가 그러고 보니까 이별을 그렇게 수집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? 다른 사람들의 아, 이별을 하필? 이별 수집가? 이유가 뭐야, 이유가? 왜 그러는 거야? 곡을 아, 써야 되니까 창작을 위해서? 사실 작년인가? 27곡을 쓴 적이 있어, 1년에 27곡을 쓴 적이 있어, 1년에 그러니까 사실 27번을 다른 만약에 사랑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치.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어쨌든 쓰긴 써야 되고 근데 그치. 대충 쓰긴 싫고 어떻게 그냥 상상만 해가지고 쓸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어요 사실.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헤어졌다나 근데 이렇게 헤어졌어 그러면 듣다가 아 달래주다가도 아 근데 이 테마가 있어요. 테마가 있어요. 좋은 테마가 이 상황만 그렇지. 빌려 쓰는 거죠. 그렇지. 그러니까 남이 했던 얘기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죠. 근데 혹시나 친구 얘기 쓰다가 들킨 적 있어? 어 눈치 까는 사람 없어? 아, 있어. 아, 부산 친구들이랑 그냥 아. 얘기하다가 걔가 이제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, 진짜 독하지 않나 이렇게 한테 야 이거 완전 독한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. 근데 독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꽂혔구나 이게. 어, 독한 사랑. 그래가지고 아 그래? 이러면서 이제 그걸 썼죠. 가사에. 그 독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저희 CM 부분에. 근데 걔 부산 친구가 이제 앨범 나오고 나서 영화 노래 좋다.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근데 독한 사랑. 그때 우리 얘기했던데 혹시 내 얘기 아니가? 이러면서 오.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때 오. 내가 분명히 그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. 그거 근데 자기는 이제 사실 내가 부르면 상관이 없잖아요. 자기 일을. 근데 자기 혼자 막 야, 나 그 얘기를 혹시 내 예전 그 여자친구가 들으면 지금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노? 이런 거 있잖아. 마, 지금 내가 여자친구 네가 말만 안 하면 돼. 어, 그러니까 네 얘기 아니라고 해라. 그러니까 그래도 임마 사람이 임마 사람이 임마 들을수록 허경환이야. 아 미치겠다. 진짜. 들을수록 허경환이야.